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지난 주말에 폭증한 코로나 환자가 다행히도 어제 오늘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.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음압 격리 병상입니다.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충북 첫 코로나19 사망자인 보은의 80대 남성은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. 고혈압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심한 중환자였습니다. 전국적으로 고령의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20%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충북의 경우 음압 병상은 충북대병원의 38석, 청주의료원의 27석 등 65석이고 현재 30석이 사용 중입니다.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충청북도는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확진자를 바로 음압병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역 내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폭증하고 사용 가능한 음압병상이 없는 타지 환자까지 몰려올 경우 자칫 음압병상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음압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만큼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경증 환자로 병실을 채우고 있는 순간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. 중환에 고령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기관은 지금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현재 도내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생활치료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. 지역 내 코로나 중환자가 폭증하고 외부 변수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.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.